아, 이곳은 사진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도 잠시 저와 같이 파도를 즐겨보시죠. 지금 난로에다가 뗀다고 술방울을 주스를 갔습니다. 바구니 하나 들고. 술방울 많이 주워 왔나요? 네. 나무 해왔어요. 어디 보자. 아, 나무 진짜 많이 해왔네. 어디 보자. 난로도 지금 활활 타고 있고, 난로에다 늘 솔방울도 많이 주워 왔습니다. 아, 밤바다 파도 치는 소리입니다. 아, 낮에 파도 치는 거 동영상 찍은 거 하고, 밤에 파도 치는 거 동영상 찍은 거 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와, 파도가 파랗습니다. 우리가 캠핑 왔을 때 항상 난로 위에 보면 돌을 올려놓고 있죠? 왜 돌을 올려놓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모로 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냄비를 바로 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끓어넘쳐요, 항상. 그래서 돌 위에다가 이렇게 숭늉을 돌리면은 아주 구수한 게, 요 따뜻한 국물 먹으면서 앉아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구수한 게. 그리고 요 돌은,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침낭 속에다 놓고 자면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심지어는 더워요. 더워가지고, 그 침낭을 걷어내고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침까지 굉장히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집사람이 냉족증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항상 수면 양말을 제일 먼저 샀는데, 제가 낚시 갔다가 돌이 하도 이뻐갖고, 그거 주워 갔다가 난로 위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데워가지고, 그 발밑에 놔주니까 그 냉족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주 병도 고치고, 캠핑 왔을 때는 이렇게 따뜻한 온돌로도 사용하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어떤 형식의 캠핑을 하고 있나 찍어보겠습니다. 저 보이는 건물이 화장실 건물입니다. 그리고 요 솔밭이 있는데, 솔밭 쪽으로 이렇게 쭉 텐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걸 찍고 싶었는데, 구름에 가려가지고 해가 저...